Lover girl, you make my heart go crazy. Rock my world, you're all I think of lately. Won't you be mine? I wanna call you baby. Hold my hand, follow me to the 80s. Lover girl, you make my heart go crazy. Rock my world. 가을의 시작도 화이팅! 집이 꽃으로 완전 가득하죠? 집에 장미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네, 조은이랑 그리고 잼마랑 같이 스튜디오에 갑니다. 아, 오늘 찍어야 할 것들이 뭐 많진 않은데 그냥 친구들이랑 또 재밌는 거 많이 찍고 싶어가지고 옷을 좀 가져가 보려고요. 사실 스튜디오 와서 찍을 때는 브이로그를 잘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찍고 싶은데 정신이 없어서 사실 못 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오늘은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가서 친구들과 조은이랑 잼마랑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 저희는 아아 시키고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잼마야 멀리서 와서 감사해요. 저희는 배가 고파서 약간 미쳐가고 있어요. 오늘 찍을 거예요. 수케이착. 아, 나도 필요합니다. 큐트. 큐트 바이. 김밥이 안 와서 살짝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씻다 보면 오겠쥬. 하이. 바이. 하이. 와. 해먹겠습니다. 프랑스 먹을까요? 쥬엔! 헤이! 헤이얼스! 좋았어, 김밥. 내가 보기 오늘 일 안 할 것 같아. 해야 돼, 나 진짜 오늘 해야 돼. 2층! 조금 어둡네요. Funny story, it ain't funny though. Making all this money now, I wonder where the money go. Sweet honey flow, sicker than your money knows. Funny how they tell it all to studios. Ain't it funny, I can't trust the word you say. Funny how they take it all my dollars, but they keep the change. She was vlogging while we were. 아니 아니 방금 vlogging 와이스트 메이크업. I know. 진짜. 나 해줘. 나 좀 싸주겠는데. 지금 옷, 아 나도 메이크업 해야 돼 지금.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들 나 머리 하고 말고 메이크업 하고. 나도 메이크업 하고. 이제 아웃핏 완전 가을이죠. 아, 약간 겨울의 느낌도 있고. 드디어 마지막 바로 미?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끝났고 이제 친구들은 친구들은 하나씩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 더워. 니트 입고 이게 뭐하는.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빨리 가자. 6시 되기 전에. 빠이. 빠이. 촬영 끝. 구름 없는 날씨고 엄청 쨍쨍하게 맑고 그런 날씨인데 최고 기온이 28도래요. 덥겠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날씨가 확실히 많이 건조해졌어. 물 다 마시고 이것도 마실 거예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여러분. 추석 시작 연휴?
같은 토요일이죠. 오늘 약간 밖에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도로에 차도 진짜 많고 차가 어디에서 어디 가려고 진짜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뭐, 가을이 다가올 때 종로 부근 그쪽 동네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단풍이 있을 때 좀 예뻐가지고 그때는 꼭 가서 나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가을 날씨를 어떻게 보낼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 가을.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오늘은 추석 전에 토요일이기도 하고 뭔가 저도 연휴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니까 오늘은 진짜 어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허즈반이랑 진짜 오랜만에 DDP를 구경을 갈 건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2021 서울 건축 비엔날레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이 금토 딱 3일째예요. 개최하고 3일째인데 DDP 자체에서는 지금 세 가지의 메인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DDP를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종로 구경을 할 건데 일단 네이버에 검색하면 여기 바로 이렇게 전시 정보가 뜨거든요. 일단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뭐 세운상가, 도시건축 전시관 이렇게 장소가 세 개가 나와요. 이 도시건축 전시관이나 세운상가는 무료고요. DDP에서 하는 거는 유료라고 들었어요. 메인 전시가 주제전, 도시전, 글로벌 스튜디오 이렇게 메인 전시가 세 가지가 열리고 오프닝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크로스로드라는 다섯 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돼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각기 다르게 표현한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동대문부터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세운상가도 가고 그래보려고요. 아, 쭉 걸어다니면서 가을 나들이 할 거예요. 그래도 화장은 해야겠죠? 사진도 찍고. 전시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안 간 지 전시회 자체를 안 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몰라 뭔가 딱히 뭐 보고 싶었던 전시도 없었고 요 건축 비엔날레가 31일까지 해요. 10월 31일까지. 되게 기간이 넉넉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하는 거죠. 원래는 전 세계적인 건축가이신 도미니크 페로라는 분께서 총괄을 하셔가지고 준비가 되었다고 해요. 뭐 제가 뭐 건축을 전공하거나 뭔가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서적을 읽고 그런 적은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건축물 보는 것 자체가 건축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저는 그 익스테리어 건물 외관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생을 알 순 없지만 그냥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집 형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기서 생활할 때 그 모습은 어떨까? 저기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루를 열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드라이브 갈 때도 집 구경하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겉에 그냥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또 저는 도시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 건축 비엔날레 주제는 그렇다. 그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를 가서 알게 된 거지만 원래 처음으로 반려동물, 저는 이제 반려동물은 폼이겠죠? 반려동물이랑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10일이었나? 그게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반려동물이랑 같이 전시를 구경을 할 수 있대요. 큰 곳에서 개최를 하는 행사인데 반려동물이 같이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DDP는. 같이 전시 관람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포미를 못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될 때 한번 포미랑 같이 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포미가 약간 또 흥분을 잘해가지고 그런 조용한 캄한 곳에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주말 다가오면은 강아지랑 가을 나들이가 뭐 너무 좋잖아요. 이제 뭐 주변에 청계천도 많으니까 같이 걸으면 되고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반려동물이랑 같이 오면요 30%나 할인을 해준대요. 오히려 같이 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전시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켜야 할 것들은 강아지와 함께 잘 지키면서 즐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배고픈데? 주스 먹으면서 해야 되겠다. 방으로 옮겼어요.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DDP에서 하는 거는 티켓 예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리고 덕수궁 쪽에 놀러 가실 일이 있다면은 서울도시건축관 가서 들려가지고 구경도 하시거나, 익선동 나들이 하실 때는 시간이 되신다면 세운상가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전시는 무료거든요. 뭐 친구들이랑 놀 때라던가 데이트할 때 좀 찾아가기 되게 쉬운 동네에 있어서 그냥 편하게 들리시기 좋을 거예요. 가을 나들이 루트로 준비 완료. 화장은 다 했고요. 아 맞아, 제가 머리 염색한 걸 제가 못 찍었네요. 제가 오렌지 머리에서 이렇게 살짝 애쉬 톤으로 톤 다운을 살짝 했어요. 톤 다운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다운된 느낌은 있지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일단 지금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물이 좀 빠지면 더 밝아지기는 하겠죠? 와 진짜 생각보다 온 차가 진짜 별로다. 여러분 DDP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요거 요거 날씨 너무 좋다 근데 간단하게 먹자. 루엔타이 저런 것도 있네. 오 타이. 타이도 있고. 타이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 할까? 그래. 타이푸드. 지하에 있는 루엔타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렇게 배를 채우고 나서 구경을 해야 소화도 돼. 먹고 나서 걸으면서 소화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간단하게 타이 3개 주문시키고 새 메뉴 먹고 전시 보러 가려고요. 이거는 모닝글로리. 저희는 똠양꿍을 좋아해서 여기 오면 이런 데 오면 무조건 똠양꿍 시킵니다. 똠양이 맛있네. 되게 특이한 맛이다. 토마토 맛이 많이 난다. 근데 고수 맛이 일단 먹어. 자기가 많이 먹어줘. 진짜 오랜만이다. 와 오늘 햇볕 오늘 날씨가 장난이 없네. 보내주세요. 일단 이 아까 예약한 거 발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꽤나 사람이 한 명 많다 그지? 되게 많다. 우리가 다운받아보자. 아무래도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거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약간 오디오 가이드처럼 이어폰 가지고 오셔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QR 찍으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은 거기서 바로 들을 수 있어요. DDP에서 하는 총 3가지 전시 중에 주제전이라는 파트입니다. 가 건축과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우와. 지금 주제전은 다 보고 왔고요. 그 옆쪽에 이렇게 둘레길처럼 있는 이쪽이 도시전 구경하는 루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직접 앉을 수도 있대요. 앉아서 쉬세요. 억지로 하나 득템. 마지막 오늘 DDP에서 볼 마지막 전시는 글로벌 스튜디오입니다. 글로벌 스튜디오. 다 보고 왔습니다. 한 3시간? 좀 그냥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쉬면서 천천히 보다 보니까 3시간이 걸렸네요.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하니까 이해가 좀 잘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어폰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서울 건축 비엔날레 잘 보고 갑니다. 2023년에 만나요. 알겠습니다. 그냥 세무상가 쪽 그냥 갈까 하다가 아예 그냥 건축 전시관 쪽으로 해가지고 복수궁 돌담길 같은 거 구경하면서 걷다가 한번 스쿨터 보고 나오려고 이 동네로 왔어요. 국밥치가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 가보려고요. 한 15분 걸리네요.
여기가 도시 건축 전시관인데 여기는 좀 이따가 오는 걸로. 근데 그것까지 너무 오랜만이야. Oh,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요. 여기도 다 둘러봤습니다. 디지털 느낌도 많고 서울 속에 있는 건물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무료기도 하니까 가볍게 둘러보기 좋았어요. 근데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얼굴 필링을 했었어가지고 최근에 지금 각질이 벗겨지고 있거든. 늘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오늘도 진짜 날씨가 좋아요. 오늘은 사실 뭐 볼 일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강남역을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보톡스를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작년에 결혼 다가오기 전에 한번 맞고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여기 턱 보톡스. 그리고 저는 여기 자갈턱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땡겨지잖아요. 좀 뚱해 보여요, 사진 같은 걸 찍었을 때. 이게 좀 되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맞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러 갈 거고요. 네. 이미 보이시죠? 이거 맞으러 갈 거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또 다가오는 촬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의 나름의 관리로서 피부과랑 보톡스 정도는 합니다. 필러는 안 맞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한 거의 진짜 2년 반? 거의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 내년 겨울이 되면. 왜 팩트가 없지? 난 팩트 안 썼는데. 이상하네? 어차피 얼굴이 지워지잖아요, 그 부분. 이제 소독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발라줘야죠. 지금 필링을 해가지고 얼굴이 진짜 간지러워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살짝 따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미스트 갖고 나가서 자주 뿌려줘야 돼요. 강남역 갔을 때 자다 구경 안 하면 약간 조금 찜찜해요. 제가 거기 이렇게 리뉴얼 했을 때도 되게 자주 갔었는데 강남역 자체를 제가 진짜 거의 안 가긴 하지만 몰라, 갔다 오면 약간 기가 빨리는 느낌은 있어요. 사실 마스크를 끼겠지만 그래도 블러셔는 안 바르면 좀 섭섭하기 때문에 블러셔는 필수. 시킨 게 있는데 아직 안 왔다라고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산 것 치고는 색깔이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제대로 좀 잘 찾아본 것 같아요. 여기 컬러가 엘레강스거든요. 엘레강스 베이지 톤인데 혈색을 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냥 집히는 대로 가지고 왔어요. 얘는 릴리바이레드. 너무 오랜만이다. 무드 잇 팔레트 로즈 잇.
뭘까 말까요? 이거 두 개 섞어서 대강 해줄 거예요. 오늘 또 자라 구경하고 보톡스 맞고 했다가 며칠 만에 생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 생일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은데 제 생일은 완전 겨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 만났다 보니까 한 9번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올해가 이제 9번째 같이 보내는 생일인데 얘 생일이 더 좋아요. 그냥 이 날씨가 좋아서 항상 그냥 비 온 적도 없었고 하지만 얘 생일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그냥 좋고 제가 그냥 이 날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주도 날씨가 좋겠죠? 뭐 이미 제가 생일 선물은 사줬거든요. 좀 미리미리 그냥 필요한 걸 사줬는데 다가오는 생일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서 또 좋아하는 위스키도 마시고 할 거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사고 그래서 가방은 조금 큰 거 갖고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일단 입술도 살짝 발랐어요. 그냥 립밤 지우진 않고요. 그냥 같이 요즘엔 저는 립글로스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옷 입고 이제 강남역 가봅시다. 시간 딱이에요. 이제 5시 반에 이거 병원 예약을 해놔가지고 지금 거의 4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구경하고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10월 1일이에요. 그냥 즐거운 10월 됩시다. 건강한 즐거운 10월.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하루가 좀 길었다. 시간이 조금 넉넉했으면은 강남역 그대로 조금 구경할 거 하다가 카페도 갔다 가려고 했는데 카페는 못 갔네요. 지금 저는 허즈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쪽에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는 뭐 엄청 오랫동안 영화도 하고 이러니까 심야 영화도 진짜 많이 보고 여기서 밥도 많이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냥 슬리퍼 끄집고 좀 저희한테는 추억이 많은 곳이기는 해요. 네, 오늘은 여기 와서 주말을 위한 일단 술을 좀 잘 거고요. 그냥 코엑스 구경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먼저 먹고 들어가자마자 밥 먹고 뭐 시간 조금 남으면 구경을 하든지 일단 와인 사고 밥 먹는 게 먼저니까 그래 보도록 하자고요. 더 현대에도 있기는 한데 그 와인 이름이 뭐였지? 와인 머시기였는데 현대백화점 와인 웍스 와인웍스 와인웍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살 거거든요. 술을 여기는 몇 시까지 하는지 한번 전화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9시까지 끝? 네네. 세트장은 이제 9시 45분에서 10시 전까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넉넉한데? 괜찮아요. 네, 일단 지금 밥을 해결을 하고, 네, 좋아요. 해결하고, 와인 사고, 그거 두 개만 오늘 여기서 해도 문제 없습니다. 진짜 금요일 밤 같아요. 또 선선해가지고 날씨도 니트 입은 거, 아까는 살짝 더웠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요즘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이 좋은 가을을 어떻게 보낼까. 주말 다가오면은 좋은데 맛있는 것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야? 내렸어? 내려갈게. 허즈반 도착했대요. 허즈반 도착했대요. 언제 왔지? 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다. 하이! 배고파요. 수고했어, 오늘도. 식사도 8시 반까지면 거의 가면 되고, 와인업스도 10시까지. 시간 생각보다 넉넉하죠? 조금 조용하다, 그지? 이런 카페도 생기고. 카페가 아닌가? 아, 파스타 집이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여기 바로 지나가다가 있던 스시집 왔어요. 처음 시작은 장어초밥. 난 클래식이 좋아. 고초밥 2,000원짜리 2개. 비싼 거 4개나 먹었어 우리 지금. 8,000원. 뭐였어 이거? 맛있게 먹으면 됐어. 막걸리 맛있겠다. 막걸리 안 먹는지 진짜로. 술 여기 술 마켓이네. 막걸리 같은 거 되게 많이 팔아요. 새로운 데 많이 생겼네. 약간 요즘 스타일의 매장들이 좀 생겼네요. 좀 너무 예쁘다. 그치, 그거 이쁘지. 하지만 우리에게 자리가 없다. 이거 달라, 형태가. 아, 이거 플라스틱이야, 이거. 아, 플라스틱이야. 오케이. 언더락장. 좋아. 너무 귀엽다. 딱 두 개 들어있으니까 딱 괜찮지 않나? 어. 그지? 뭔가 동그라미, 우리 옆으로 긴 게 많으니까. 좋아. 좋아. 조심해. 아, 너 옆이 쉬어? 아니야. 그럼 깨짐 없는지 상태 확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어? 10월에서. 아버님 한번 해봐. 와우. 그때 코펠은 쪽이 있었다. 마셨던 거 이거 하는 거 네. 빠르게 샀습니다. 그거 하나 샀어요. 아, 코키는 아니고 어쨌든 포르투 와인. 몇 번 샀어요? 안녕. 아주 진짜 한 시간 반 만에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술도 사고 할 거 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딱 마지막 목적지가 남았어요. 그 위스키의 성지라고 하는 바이베럴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10월의 위스키.
찾기 전에 뭐 많이 산 건 아닌데요. 짜잘짜잘 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또 카메라도 크기 아쉬워서 카메라도 크기 아쉬워서 오늘의 미니 하울을 하려고요. 요거 이 노란 바지를 사왔고요. 사이즈는 보통은 제가 자라 팬츠 같은 거는 36을 입는데 요거는 38로 했어요. 골반 쪽에서 좀 찡겨가지고 가을의 노란 색깔이에요. 슈로이 골든 바지. 골든 바지 진짜 좋아하는데 펄자켓, 퍼자켓 같은 거 입고 요거를 같이 매치하고 싶어요. 바지를 좀 포인트로 주는. 렌즈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폭풍 정말 엄청 검색하다가 네, 몇 가지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서 사봤습니다. 일단 그레이 렌즈를 보통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끼는 것들이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낀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작은 직경의 그레이 렌즈로 좀 유명한 제품들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산 것들이. 근데 스페니쉬 그레이도 그렇고 그 스페니쉬 서클이었나? 오늘 낀 게 그거였나?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밝은 걸 원해요, 사실. 일단 제가 웜톤이긴 한데 은근 브라운톤의 렌즈를 끼면은 좀 검해 보인다고 했나? 되게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더워 보이는 느낌? 근데 그레이나 이런 쿨톤의 렌즈를 끼면 오히려 좀 더 이지적인 느낌도 들고.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걸 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 렌즈를 꼈을 때 제일 좋았기도 하고. 블루 렌즈도 아니고 그레이 렌즈. 그래서 그냥 그레이 렌즈로 세 가지나 사왔어요. 제가 나중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레이 렌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제가 찾고 있는 그런 중간 톤의 애매모호한 그레이 렌즈인데 테두리가 살짝 있는 그런 렌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사실 그레이 렌즈는 좀 많이 껴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종류들을 좀 많이 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제일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시크리스 쓰리콘 그레이랑 프레쉬로 그레이. 그리고 저번에 한번 눈 안에서 한번 찢어졌어가지고 뒤로 넘어갔다가 몇 주가 지나서 막 어느 날 눈이 아파가지고 막 봤는데 갑자기 그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 뒤로 저는 안 낍니다. 무서워서 못 끼겠더라고요. 요 세 가지는 얼른 껴보고 싶네요. 테이블 매트는 제가 자취할 때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있어도 뭐 선물 받거나 있어도 잘 안 썼거든요. 그냥 이 위에서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닦는 것도 오히려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것만 한번 헹궈내주면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겨울 약간 완전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느낌 제품만 있어가지고 사왔어요. 색깔이 핑크톤인데 톤 다운된 핑크예요. 얘는 뭐 사실 뭐 굳이 위스키 연돌악잔으로만 쓴다기보다는 뭐 커피 마실 때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써보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에 9,000원 하는 제품입니다. 좀 불투명, 반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자라홈을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이런 디퓨저가 나온지 몰랐어요. 뭐 여기 디퓨저는 자주 나오긴 하는데 디자인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향수 중에서도 팔로산토 향이 있거든요. 근데 뿌릴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이게 당장 까가지고 제가 전화해야 되겠다. 자라홈은 제가 뭐 많이 보여드렸지만 확실히 가을 겨울에 가게 되는 곳인 것 같고 구경할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게 많아지는 곳인 것 같아요. 와인옥스에서는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하는 와인앤모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매장에 뭐 와인만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와인도 즐기고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제가 딱 한 번 가봤었는데 되게 괜찮았거든요. 제가 요즘에 포트 와인에 좀 빠졌거든요. 사실 뭐 많은 종류를 먹었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늘 사는 뭐 코케라던가 이런 거는 늘 이제 좀 규칙적으로 사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받아서 한 번씩 먹어보긴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중요한 날? 그냥 먹고 싶은 와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소에 마시는 거는 2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 초반 약간 이런 식인데 10년짜리다 보니까 포트 와인들이 대개는 좀 다 달기는 한데 톤이 자체가 타운이 자체는 적당히 그 쓴맛이 있어요. 약간 그 술맛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일반 와인보다 포트 와인들이
그 알코올 농도가 높아가지고 여기도 20도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주랑 비슷하거든요. 소주를 이게 막 즐기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마시진 않잖아요. 한 번에 털어놓고 좀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포트와인 마셨을 때 그 알딸딸하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얘는 마셨을 때 그냥 그 쿠키 와인보다 훨씬 더 깊고 그 오크통의 향이 되게 강해요. 허즈반의 생일도 다가오고 하니까 보럴 때 먹고 싶어서 사왔죠. 그래서 와인옥스에서는 저는 일단 와인옥스에서 그냥 요거 하나 사오고 뭐 술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그냥 스무스하게 다 이렇게 흘러갔던 날을 저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그랬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축 비엔날레 가는 동대문 DDP 가가지고 건축 비엔날레 갔던 거, 뭐 독수궁 쪽에 걸었던 거, 친구들 만나서 일도 했지만 뭔가 놀면서 재밌게 일했던 느낌으로 일했던 날도 있었고 혼자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냈던 날도 있고 그냥 이렇게 좀 가을이 아직은 초가을이잖아요. 10월도 시작됐고 한데 가을도 여러분들도 가을에 그냥 소소하게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큰일 났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일하면서도 조금 조금씩 마시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촬영 있는데 와인은 쉬어야 되는데 와인도 살찐단 말이지. 네,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좀 잘 즐기고 이렇게 보내고 올게요. 가을의 시작도 화이팅! 왔다 왔다. 10월 마디 새로운 파자마도 샀어요. 10월 마디 새 잠옷 입어야지. 짜자잔! 새 잠옷.